맛있어? 불어 불어주기까지. 아 이거 야, 이거는 오 박사님이 혼내실 것 같은데요. 그럼 어제 편의점 너 혼자 갔었어? 네. 아 진짜? 엄마 뭔 줄 알았지?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? 너랑 놀기 싫어서 뭐 한 건 아니겠지? 그치? 근데 이유식 할 때면 저렇게 해주긴 하는데 전 저렇게 네.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이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셨네요. 맛있어? 에이 설마 어머? 어? 어? 아 어머? 양치를 해줘요? 어머 초등학교 상영이잖아. 설마 진짜로? 이날만 이러신 거죠? 평소에도 하세요? 평소에도 해주고 평소에도 그래 아버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네요. 평소에도 해주신다고? 아 왜 그러실까? 이빨 저거 썩는 거 그것 때문에 저 치과도 많이 갔다 와갖고 그것 때문에 네? 그런다고 하니까 어머! 네. 어머! 어머! 아까 좀만 더 쉬고 아가라고 또 아기라고 한다 엄마도 그러니까. 어. 이거 로션도요? 이제 타고 이제 집으로 갈 때요. 어. 민자 우리 이제 양말 신어볼까? 뭐라고요? 양말 신어볼까? 알겠어요. 어머 이리 와 엄마 봐봐. 아니 지우는 다 자기가 혼자 다 하죠. 본인이 코디까지 초등학교 상영이잖아. 네, 코디까지 다 해요 본인이. 민자 근데 응. 오늘은 학교 가는 거 어때? 기분 괜찮아? 지금 상태는 좋은데요. 응. 학교 가서 뭐 무슨 일은 안 일어나겠죠? 그렇죠. 응. 걱정되겠다 진짜. 민주야 더우면 옷 벗고 알았지? 네. 아 뭐야? 400m를 차로 데려다 주. 넌 어머님께서 가끔 우리도 걷기 싫을 때 차 갖고 가잖아. 네. 엄마야. 엄마가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닌가? 민주야 다녀와 알았지? 네. 엄마 네. 집에 갈게. 네 다녀오겠습니다. 무슨 있으면 전화하고. 네 엄마. 다녀와. 걱정되시나 보다 어머님. 아니 근데 4학년은 혼자 다녀요. 4학년은 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얘가 무슨 팔에 골절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어디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디가 불편한 게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다 떠먹여 주시고 양치도 다 시켜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. 다 해주세요. 갔다가. 아 이유를 들어봅시다. 그냥 학교 가기 전에는 단 한 차례도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아이랑. 뭐 학교에 갔을 때도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관계 좀 힘들지 않을까? 거의 대부분 일거수일투족 다 해주시는 편인 거거든요. 네. 아니면 설마 박사님 네. 숙제 이런 거는 하게 해주겠지. 왜냐면 대신 해줄 수 없잖아. 숙제 같은 거. 숙제는 뭐 해주시나 봐요. 숙제도 해줘.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. 4학년 올라가니까. 조별 과제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조사해 오기.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친구들이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거를 저는... 얘한테 맡겨서 허술하게 해가면 더 그렇지 않을까 해서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주자. 그래서 PC방에서 2시간 동안 네 열심히 사실 내가 하는 건데 사실 학습적인 거라서 이제 엄마가 이제 좀 따돌림 당하거나 이럴까 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. 엄마 마음도 네. 또 한편으로는 식사하세요! 얘들아 밥 먹으면서 국도 먹어볼 거야. 네. 뭐뭐 해볼 거야. 근데 애들은 진짜 엄마 좋아하겠다. 다 해주잖아 엄마. 다정다감하고. 입에 있는 거 냠냠냠 꿀꺽 삼킨 다음에 이제. 이렇게요? 아니 이건 너무 많지. 민주 너무 배부르면 억지로 먹지 말고 알았지? 계속 어머니는 집중해 있구나. 밥 먹고 약도 먹어야지. 잘 먹었습니다, 엄마 이거 봐봐요. 오, 최고! 냠냠냠. 저 때는 이제 자기가 먹을 텐데. 아빠, 아, 아빠는 그게 못마땅하시군요. 예. 잠깐만. 민자 아빠
이따 아마 저기 언니한테 전화 온 걸 거야. 그냥 얼른 삼키세요, 연주. 연주 그렇게 입에 입안을 오래 넣고 있으면 일 썩는다. 치과 갈 거야? 예쁘고 예쁘고 가요. 아이고, 아빠 한마디 했는데. 마스코스. 밥만 먹을. 먹을래? 다들 엄마만 찾네. 다들 애기들. 아빠가 좀 애기들하고 있을 시간이 많이 없었나 보다. 좀 애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밥을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. 한두 번 떠먹여 줄 수 있잖아. 이런 게 그게 안 좋다니까. 아니, 안 좋은 게 아니라 애정을 담아서 한두 번 떠먹여 줄 수 있잖아. 애정을 담아서 다정하게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잖아. 한두 번은 다정하게 했지. 내가 언제 무슨 승질 내면서 했냐고. 보니까 얘기를 하잖아. 승질은 안 내는데 말투가 딱딱해. 아버님 말투 딱딱한 분 아니신데. 아버님 부드러우신 분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어머니가 지나치게 부드러우시죠. 그러니까 애들한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 아빠니까 가끔은 살짝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. 매일 눈 감아주는데 저거 한 번 그거는 아니지. 나는 매일 눈 감아주지 않아. 맨날 그래. 나는 쟤네랑 관계가 우선이라니까.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서. 근데 이런 걸로 많이 싸워. 그럼요. 잠깐만요. 잠깐만. 네. 끊어봅시다. 박사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지금.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. 일단 금쪽이에 난독증 옆으로 조금 치워놔 봅시다. 왜냐 이때까지 우리 그 얘기 좀 많이 했어요. 아니 우리 엄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머니 지금 우리 금쪽이가 몇 학년이죠? 4학년이요. 네, 고학년이죠. 네. 근데 평소에 얘한테 아가라고 많이 부르시던데요. 아가야, 아가야. 네. 네. 앞에 영상에서도 아가야. 죄송해요. 아가라고. 아가 쫓는다 싶던데요. 어머니가 금쪽이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. 인형놀이 하는 것 같아요. 인형놀이 하는 것 같아요. 애를 인형처럼,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. 근데 애를 인형처럼 앉혀놓고 엄마가 다 하는 게 전 너무 불편했습니다, 어머니.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부모들, 엄마 자신한테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엄마 자신한테.